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 이제 반일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런 강제 징용 문제, 네. 그런 문제들이 또 논의가 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징용 예. 문제에서 제일 첫째, 제가 또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엄격한데, 강제징용이란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예. 지적인. 왜냐하면 징용할 때 징자가 이미 강제성이 들어있습니다. 징병하면 가야 됩니다. 예. 징용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강제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예.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언어를 받아들였는데, 예. 한번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징용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네. 댓글 누가 달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정확하게, 예, 징용을, 공 박사님 예. 네. 제목을 징용이라고 하시지, 강제 징용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강제라는 말을 쓰면은,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군에 간, 아이들이 군에 가지만, 우리 아이가 며칠 전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징병, 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요즘 애들 봉급도 많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돈을 사회에서 노동할 때만큼 어떤 보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교과서라든가 우리 사회에서라든가 이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강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서 착취당했다. 피해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이, 한일 관계사, 근대사에 가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용어가 상습적으로 나오냐면 수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수탈이라는 말이 상습적으로 나오는데, 국권상실기, 저는 일제강점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권상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권을 상실한 때. 국권상실이 천국 해방 무렵 때 가면은 강제라는 여기에 모든 것이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돼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강제로 동원돼서 성노예 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데 이것도 심각한 왜곡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중일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한국에다 적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했다. 일제는 전투 병력을 동원하고자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이 일본과 한국 모두를 위한 것이라 선전하며 지원병제를 실시하였다. 이어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를 통해 수십만 명의 한국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그리고 일제는 노동력을 보강하고자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수많은 한국인을 군수공장, 탄광 등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하였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예, 교과서에 나오는 지금 교과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데. 근데 제가 좀 약간 읽으면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드는 예. 게,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은 원래 일제가 기본적으로 이등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선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은 아주 뒤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초기부터, 전쟁 초기부터 네. 전쟁 참전할 권리를 안 줬죠. 예. 조선인들한테.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병사가 줄어들어가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조선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조선인의 줬다. 능력을 낮게 본 거죠. 아, 낮게 봤. 예. 그 이등 국민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희들은 전쟁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예. 근데 또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군인들을 참여한다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때는 신일본인 아닙니까? 예. 신일본인인데도 일본인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았죠. 나름대로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인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던 거예요. 왜냐, 그 중요한 대우 중에 빠진 게 뭐냐면 참전권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또, 유명한 정치인들,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전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면은 그게 상응하는 예. 대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참전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논리에서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지원병제의
특별지원제 등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조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정권 주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 일본인들이 그렇게 명기를 했구나. 예, 예. 그걸 두려워했구나. 예, 예. 조선 사람이 참정권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미국 내에서도 소수민족들이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런 권리가 향상됐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들도 군수물자나 이런 부분에 공급에 지원하면서 이제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의무를 하면 권리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권리는 참정권이고 의무는 지원인데 사실상 이 지원병제도 특히 특별지원병 같은 경우는 57대 1 경쟁률이. 예, 경쟁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부 끌려갔다죠. 예. 일제는 전투병력을 동원하고자 자신들이 익힌 전쟁이 일본과 한국 모두를 위한 것이 선전하여 지원병제를 실시했다. 지원병제를.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징병제는 1944년 네. 언제부터 그 9월입니다. 징병제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는 그 일제는 노동력을 보강하고자 국민 징용령을 공포하여 수많은 한국인을 군수공장, 뭐 탄광 등으로 끌고 갔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끌고 갔다. 이거 아니요. 시기적으로 1939년에 국민 징용령을 공포한 건 맞는데 조선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예. 1944년 9월부터 이제 징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언젠가 한번 한 분 전남 지방에 네. 한 어른을 이제 어떤 분의 아버님을 그 어떤 분에 대한 글을 쓰다가 아버님의 가족사를 이렇게 추적하는데 네. 이제 그분이 하도 전라도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동네 장정들하고 같이 북해도를 탄광을 갔고 자원에 가지고 자원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2년을 근무를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그 색시를 데려오느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가지고 네.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을 맞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그러니까 색시 되시는 네. 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분 말씀은 뭐 소풍도 가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돈을 좀 착실히 모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살림 미천이 됐고 네. 노름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네. 노름을 해가지고 노름하고 또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뭐 그냥 돈을 모으지 못한 채 돌아왔다. 뭐 지금도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홋카이도에 간 사람들 중에 이제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이게 지금 교과서도 그렇고 지금 일반적 시각인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4년 9월부터 징용은 44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도. 4월 정도. 네, 그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군에 의해서 뭐 봉쇄돼버리고 하니까, 뭐 아예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그 징용 대상자, 네. 그 세대에 아주 많이 죽었던 사람인데, 네. 그때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거의 임박해가지고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네. 자기는 어떻게 좀 용케 피해가지고, 그게 징용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징용도 그냥 막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국민, 그, 자기가, 뭐, 항해 기술이 있다. 무슨 기술, 전기 기술이 있다. 하면 그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한 사람 중에, 이제, 징용 대상자를 선발해서, 토론회 참석자들의 어디 보내면, 거기도 임금을 반드시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라라고 딱 돼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1939년부터, 수많은 한국인을 했는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하고 안 맞죠. 예. 이때 징용령을 공포는 했지만 조선에서는 적용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때는 44년에 징용 이전에는 20년대도 그렇고 30년대도 그렇고 조선의 젊은 사람들 조선에는 시골에서 농사 지어갖고는 가구당 소득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일본은 이제 선진국가고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부산항으로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래서 그때 기록을 제가 보니까 네. 그렇게 골머리를 알았더군요. 예. 네.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하는. 와가지고 네. 자꾸 이제 일본인 노동자들이 이제 그 네. 임금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그런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하면 이걸 도항을 좀, 그 도항이라고 하죠. 예, 도항이라고 하죠. 도항을 막고, 그래서 이제 만주 개발도 그런 차원에서. 예, 만주 개발 그쪽을 많이 보냈죠. 예, 그렇게 그 출구를 예, 예, 예. 그쪽으로. 그 당시에 워낙 이제 농촌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도항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도항 금지라는 말이 조선 사람들한테 반감을 산 거예요. 왜 금지하냐. 예. 우리도 일본인인데. 그러니까 금지라는 말을 안 쓰고 타이를 유자로 써서 유지라고 써요. 도항 유지. 또 일본 가지 말라. 그리고 용 하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만약에 끌고 가면은 오지 마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그렇게 네. 그 어른에 대한 가족사를 네. 연구하면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그 당시에 문헌을 네.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고. 예,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그, 어딥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조사를 했대요. 네.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런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그 당시에 직용 가셨던 분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굉장히 몇 권의 책을 만들어냈던데, 보니까. 네. 그걸 보니까 그 일본에서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일본에 가고 일본에서는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또 부산항에 갈 때 경찰서에 뭐 도항 허가증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취업 증명 취업을 해준다라는 증명서 왜냐면 또 이게 조선 사람들이 마구 가니까 조선에 가서 한 조선에서 막 건너간 사람들이 한 60%는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사회 문제가 일으키는 바로 그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불황으로 도덕도 생기고 네. 뭐 그렇게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돌아오는 거죠. 되돌아옵니다. 돈만 다 써버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브로커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돈 얼마 주면 데려다 주겠다 하고 브로커가 돈 주고 배를 탔는데 바다에 깜깜한 바다에서 내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기예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고 내려주고 그 배를 타고 그 놈들 도망가 버렸는데 내린데 보니까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어디냐니까 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더군요. 미리 가가지고 좀 자리를 잡은 분들이 친인척을 또 이렇게 막 불러. 아, 그거는 가능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 친인척이 있느냐? 그러면 가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었죠. 그 당시에는 일종의 로망이었겠죠. 로망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간다고 했는데 뭐 가족들한테 다 인사하고 부산항에 부두에 모여서 막 500명씩 모여 있는데 갑자기 막아버리니까 부산항이 왜 못 가게 하냐고 울음바다가 되고 막 그런 기사들도 기사들이 예 네, 그런 자 여기 보면 이건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작년 교과서인데 왼쪽에 보면 일제는 1937년에 중국과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전쟁 군인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더욱이 여성들은 뭐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터에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저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저 위안부 사진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이제. 아니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들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 했습니다. 아니 조선인이면 조선인이지 우리 민족은 또 뭡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과서에 실린 이 사진이 조선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거든요. 이제 아시죠, 이거는? 예, 허위로.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게 이렇게 빠져버렸죠, 이렇게. 이건데, 아사히카와 신문에 1926년에 보도된 거, 제가 문제 제기했더니 빼버린 거예요. 거짓,
그 자기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짓 사진을 그냥 집어넣은 네. 거구나. 그런데 뭐, 조금 앞에 한 보시 일본 그 그게 아, 일본의 예. 네. 아 이거는 산케이 신문 1926년 아사히가와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게 예. 예. 국립시설 예. 지옥의 노동. 예. 예. 그럼 홋카이도죠 아마. 예. 9월 한국과 부산의 예.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에서 강제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를 전시한 사진이다. 아 이건 산케이 신문이네요. 예. 산케이 최근에 보도한 건데 예. 이것이 부산에 있는 강제징용 뭐 역사 박물관인가 뭐 거기에 이것이 실려 있다가. 우리 그 이쪽에 그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반일동산 징집 공동 경 거기서 이제 이게 거짓 사진이다. 거짓을 했더니 이것을 이제 철거했습니다. 철거했구나. 예. 근데도 뭐 EBS도 아주 그대로 실려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는 이렇게 이제 빠졌죠. 삭제됐고. 근데 이런 데 보면 한번 선생님 앞에 한번 보시죠. 예. 그럼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도 수요 시위하고 평화의 소녀상 네, 요건 이제 뒤에 이제 위안부 문제에 나옵니다. 요 부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1940년도 2월 달에 보면 중지 파견군에 군속을 모집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조선 소년을 급사로 채용한 것은 예. 기부함과 같은 이야, 근본 통지 부대로 전번 채용 급사됐은 얘기. 예,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1940년도에 이렇게 모집하고 또 관에서 알선하고 중지라면 어디죠? 그 북중국이 아니 저 화중지역 화중지역 진화가 중국이니까 예. 중앙 진화 그러니까 화중지역 중국 중부지역 중국 중부지역 네 중부지역 뭐 화북지역 화남지역 화북 화중지역 이렇게 중지 파견군 일본 파견군이 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급사 군인들이 아니죠 이렇게 군속이죠 군속으로. 군속으로 가서 하고 밤에는 야학도 하는 등 열심히도 네. 건강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왔다.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내는 게 조선 출신의 군속 중지 파견군 신용 얻어서 어제 제3반이 출발했는데 저쪽이 작은 글자를 좀 키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 말 중지 파견군 송본부대에서 조선 소년을 급사로 20명을 채용하여 다시 3월에 북지군에도 마찬가지로 총독부 알선으로 20명을 채용한 바 어느 것이나 군속으로서 열심 근무를 하여 비상한 신용을 얻었으므로 송본부에서는 다시 군치사부 10명, 급사 10명의 알선을 총독부에게 총독부 회계과장의 의뢰했으므로 동과에서는 지원자 75명 중에서 20명을 엄선하여 4월 19일 조선군 사령부에서 7인. 군속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여기도 지원율이 높은 거예요, 이제. 한 3대 1 정도 되네. 예. 중요한 거는 여기 가면 일단은 잘 먹지 않습니까? 먹는 게 해결되니까. 먹는 게 해결되니까. 우선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총독부 알선이거든요. 알선. 이게 몇 년 기사입니까? 아까 그거죠, 이게. 1940년 5월 4일. 40년 5월 4일. 그러니까 44년 9월은 징용이고 징용이라고 해서 알선 모집이 없었던 게 아니고 징용은 징용대로 가고 알선과 모집은 언제든지 계속 있었고 그런데 예. 그러면은 알선이나 모집해서 갔는데 왜 도망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예. 흔히 말은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또 그러면 그 갔으면 왜 도망가느냐 하는데 알선이라는 것은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근로자 모집해가지고 저 중동지역에 보내듯이 그 모집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갈 수 없거든요. 어쩌면 혜택받은 사람들만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에 알선에서 가려면은 회사 규모가 뭐 300인 이상이라든가 500인 이상이라든가 규모가 있어야 총독부에서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500명 돼서 갔는데 500명 기준이 돼서 다행히 알선 대상 업체에 대해서 가는데 500명 이하의 회사에서는 알선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알선 대 온 애들 만나가지고 야 너 얼마에 왔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좀 와라. 스카우트라고. 그게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튀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지하 땅굴에 가서 이제 적응 못해서 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회사에 취직하면 평생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아서 도망가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끌려갔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9년도 보면은 홋카이도 탄광 근로 7호자가 고향에 송금하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전북 임실군과 임실경찰서 알선에 의하여 지난 11월 1일 홋카이도 탄광으로 노동자들에게 일터를 잡아 가게 한 지도 1개월 나머지 된 요즘 건너간 일꾼들로부터 각 가정에 30~40원씩의 송금이 있어서 극빈에 빠진 가정은 활기가 충만하여졌다 하며 금월 5일까지 임실 우편소에 나타난 금액은 대개 1,000원이나 된다 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하나. 아주 이렇게 북해도 네. 탄광은 일찍부터 조선인 노동자들이 진출했더구먼.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요. 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또 군함도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는 군함도는 그 오래된 20년대 사진 그 기사를 보면 20년대 사진 기사를 보면 예. 그 뭐 나오면 바다니까 바다지만은 그 저녁만 되면 바닷가에 가서 철석철석 파도 소리 들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3년만 일하면 우리 고향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어려움을 참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돈 벌러 간 인부가 고향에 한해 구제금도 보내주고 이게 40년 6월 9일자 한해면은 가뭄 피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홍수보다 더 무서웠던 네. 게 한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40년 아까 39년도 뭐 국민 뭐 징용령 해가지고 끌고 갔다 이런 교과서에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걸 믿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 맞다. 그게 참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8년 8월 19일입니다. 이제 48년 8월 19일자 신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8월 15일이면 건국을 했죠. 정부 수립. 여기 보면 외상 징용값 받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동지회에서 실정 조사 중이다. 내용을 보면 근본 대전 중 2차 대전 중에 악독한 일제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자로서 미기한 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태평양 동지회 이때도 이런 식으로 악독한 뭐 이렇게 막 썼어요. 에서는 시 후생 당국의 원조하에 도움하에 그 해당자 를 각 동해를 통하여 조사 중이므로 일반의 적극적인 원조를 바라고 있다 한다. 해당자는 남녀 육해군 군속 징용 보국대 여자 정신대 병사자죠 여기서 아마 병사자일 겁니다. 병사자 및 미기한자의 유가족 등으로 미수 임금이 있는 자라고 한다. 중요한 건 미수임금이 있는 겁니다. 그 미수임금이라는 것은 해방으로 해서 급격히 귀국하느라고 그동안 마지막에 못 받은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고해라. 돈 받아주겠다. 미수임금이라는 게 중요하죠. 돈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군속, 일반 군인, 징용, 보국대, 여자 정신대. 근데 여기는 위안부는 없습니다. 위안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하고 근로를 제공해서 돈을 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여기 해당 없는 거죠. 그런데 미수임금은 그렇게 뭐 많지 않았던 마지막에 그 이상기후사 예, 전쟁이 끝났을 때 그게 다 지금 자료로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게 엄격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회계 같은 걸 엄격하니까.
그래서 미수임금이 있는 자가 이제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용 문제도 또 사진들이 보면 있습니다. 징용사 뭐 이렇게 탄광 앞에서 찍은 사진,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 이게 징용 피해자라고 이거 그 제시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해방 이전에 저런 기념 사진을 찍는 사람은 혜택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념 사진을 상당히 유행했다고 그러대요. 그 일본에서 당시에, 예, 일본에서 이제 징용이 되면은, 네. 아, 간부들이, 네. 이제, 그, 일요일 날, 시내 나가서, 이, 쫙 좀 차려입고 사진을 찍어서, 조국에 보내고, 또, 아마 또, 선보는데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셨던가 뭐. 그게 자랑스러우니까 찍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그 영양 상태가 상당히 사진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네. 굉장히. 피부가 네.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일본도 뭐 그렇게 전시 전후나 이런 상황에서 일본 근로자들의 형편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는 회사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닙니까? 근로자를 그 폭행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런 동기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죠. 예, 그렇게 그런 폭행을 가하게 되면 손해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네. 뭐 잘 매겨야 그다음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동기 부여가 잘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움직일 때는 동기라는 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를 적절히 주고 예. 또 휴식도 시키고 예. 그래야 이윤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제로 데려가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착취를 했다? 그러면 그 기업과는 기업가가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징용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왜곡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그게 징용이 본격화된 시점은 이제 1944년도 9월 달부터 9월 정도부터 보네. 네. 그러면 그 이듬해 4월까지. 뭐 1년 채가 안 됐던 네. 그런 기간. 9월부터 4월 달에 한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됐고. 인원수로 따지면 한 10만 명?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수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보수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알선. 알선은 나름대로 선발 과정에서 통과를 해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경쟁이 치열했고. 네, 경쟁이 치열했고. 네. 또 군 지원병대도 그렇고. 이런 학도 특별지원병. 이런 특별지원병 출신은 우리나라 유교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그 훈련을 전쟁 경험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유교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학도 지원병 출신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이런 걸 보면서 또 뭐 예. 옹호나 이런 비판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을 좀 바로 볼 수 있으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서 예. 그 재판정에서 재판할 때도 증거가 있느냐, 정확하냐, 증언이 정확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역사에도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위에 사람이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특히 이제 한일관계는 이런 예. 사실에 대한 그런 좀 엄격한 고정이라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파들 중에서도 무슨 소리야, 식민지 시대에 있었는데 이 말로 모든 걸 그냥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네, 덮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하다. 네.